뭐야? 아씨 왼쪽이 아 이런 거 좋아하나? 거기 서 있는 너 구독 좋아요는 눌렀냐? 자 64강 자 그리고 또 앞서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이 노래가 더 좋다 저 노래가 더 좋다 제 취향입니다. 이런 거 하면은 꼭 그 다른 분들 우리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시더라고요. 그분 탈락시켜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우리 채팅창에서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. 난 내 취향대로 부를 거야.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마 씨발 먹었니? 너 생각할 때마다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 발을 막고 잠 시간 뒤에 돌아와 누가? 이때는 사실 그냥 랩을 한다 정도예요. 지금 내가 좀 레슨을 받고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때는 솔직히 너무 약간 좀 패내기? 그런 느낌 많이 났어요. You know I'm not gonna leave your side in your eyes my favorite. 야 너 잘하시네. 이거 높지 않나? 내가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僕が 신호도 思ったのは 약간 그 앵복님이나 렌트님이나 약간 그런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이런 발성으로 많이 부르시네. 그 앵복님도 그렇고 렌트님도 그렇고 좀 비슷한데? 아 하면서 막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들리네. You know I'm not gonna leave your side and I can't deny it. 아 이분은 그냥 노래 잘하시네. 뭐야 오늘 형 또 나왔네? 여기부터 나왔어. 약간 못 긁는 거 많이 사용하시네. 아 이것도 그래도 취향적인 사람들 많겠네요.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킹이 제가 우리 레하 킹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분위기랑 이런 거는 이렇게 다르고 그렇기는 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첨가를 해가지고 좀 비어 보이는 게 좀 있어가지고 왼쪽 트리거 아 참을 수 없지. 저희가 노래는 잘하는데 상대가 트리거다. 미안하다. 뭐 노래 차이 이런 게 아니라요. 그냥 제 스타일이라서 웅장한 거. 아 킥백. 아 노래는 잘 부르시는데. 아 개사본 때문에. 저는 제 개사본에 찌들어져 있어가지고. 그래서 거부감이 있는데 이분 영상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분께 자연스러울 텐데 전 제 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거부감이 있어요. 그래서 해피로 가득 채울게 Rest in peace까지 이러면서 할 거 같은데 뭔가 그게 내 거랑 다르니까 거부감이 그래서 들어서. 야 일본 랩 개 잘하는데? 아 이분 잘한다. 아 이분 맛을 잘 살리네. 아 아이 씨발 누구야? 아이씨 이 씨발 이게 누구야? 에이 왼쪽 떠오르 꼬르트 와 이게 누구야? 특별한 하루를 근데 왼쪽 거 안 고르면 주포대분들한테 개쳐 맞을 것 같은데? 아 그거는 나 아이돌 서원이 아니라 팬서비스다. 아 나비 형은 개사를 참 잘해가지고 거부감이 없어. 오. 나한테는 한 20몇 개 시켜놓고 본인은 그냥 원키로 그냥 이거는 나비 형 할게요. 나비 형 이거 잘 불렀네. 화음도 화음이고. 야 이 노래를 안 넘어? 야 알고 왼쪽입니다. 아 이걸 근데 진짜 다 3D 뮤비로 한 게 대박이다. 역시 회사가 이래야지. 다음 이거는 왼쪽인 것 같아요. 아유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. 아 오른쪽 노래 잘하시네요. 아씨발 나왔냐? 야! 아는 건 아니어도 바라는 대로. 사실 저는 우리 남자 버추얼 뿐만 아니라 그냥 버추얼 팀으로 하시는 분들께 특히나 노래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, 멤버 중에 한 명은 이런 거 불러야 됩니다. 아까 그 하루토님도 뭐 키라키라 하는 거 있죠? 그거 하셨고 저는 이걸 했고 늑준이도
뭐더라? 그 막 위에서 막 떨어지는 거 막 그 일러스트에 뭐 졸라 초고음 노래를 했어요. 이런 거 하나씩 있어야 돼요. 아 진짜로. 아 저거 어떻게 했냐. 나 진짜 나 저때 컨디션 존나 좋았나 본데 그냥. 왜 형? 형 다른 노래면 모르겠는데 아 이게 내가 쫄긴 했다 이건. 아 나왔. 어 씨발 나왔다. 어 야 이거 어떡하냐?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현님 노래 중에서 진짜 넘사벽 노래라고 했던 게 이 노래거든요. 악역이 되었던 순간이랑 이게 그 유명한 그 자켓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걸로 졸라 많이 사용된다는. 핑계야 전부 널 원했다면 버리지 않았을까. 아 이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. 이거는 이 부분인가? 부분에서 지르나요? 근데? 이게 짱이야 이게 짱이야. 난 이런 터지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가 봐요. 솔직히 왼쪽 것도 현님 노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고 제일 이건 넘사벽이라는 노래인데 사실 오른쪽 노래도 이 노래만큼은 제가 로스트원의 호곡보다 잘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는 노래거든요. 그 감정선이랑 컨디션, 처음, 고음, 코러스 다 제가 유일하게 제 노래 중에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야화거든요. 근데 제가 저를 구르는 건 좀 그러니까 그냥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형 다른 노래면 모르겠는데 아 이게 내가 쫄긴 했다 이건. 아 노래 잘 다시 하는데 아씨 왼쪽이 아 이런 거 좋아하나? 아, 이펙트가 너무 세가지고 아 이제 빠르게 할게요. 아까 못 나온 노래들이 좀 많아. 내가 돌아왔다. 야 왼쪽 뭐야? 아, 저 제 노래를 제가 선택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왼쪽에서 임팩트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겠습니다. 아 이것도 아까 들었을 때는 엄청 극고음이었고 배신데 저는 근데 여러분들 사실 고음을 그렇게 막 좋아하다기보다는 저 이런 분위기의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. 섹시하잖아. 아 이거지. 아 여기 막 고음 질러서나 고음 있나 여기. 아 여기 딱 아 그 아 여기 아 딱 그 다시 한번 들어가는 후렴부에서 아 뭔가를 했었으면 됐는데 라고 훈수를. 아 이거는 오른쪽으로 제 취향대로 나비 형으로. 안녕하세요. 오른쪽 뭐야? 갑니다 가본. 아씨. 아 노래도 잘하시고 컨셉도 확실하시네요. 왼쪽으로. 어? 젖됐다. 아씨. 야 이거는 단원들이 나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?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? 왼쪽이야 오른쪽이야? 나는 시초마야. 어쩌라고? 시초마가 더 터지는 게 있어요. 아 형 미안하네. 내 이 노래 너무 좋아해. 그래서 형님의 악역이 되었던 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랭킹 보기. 아씨 뭐야? 어 뭐야? 아 뭐야? 로원호랑 야화가 여기 있네? 이거까지는 몰랐는데. 아유 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버추얼 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 잘났고 다 잘생겼고 이쁩니다. 감사합니다. 삐야 둔뚜 삐야 둔둔둔둔 병아리 둔둔둔둔 음메 품대요 송아지 짜자장자 다당 짜자당 짜다 상우냥 꽁스 비그 비그 무 오링 두두당 두둥 두두둥 당.